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영도구 풍산마을입니다. 한때 2만 5천여 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금은 8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도시지만 소멸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 집은 유지를 사줘서 이번에 이제 매입한 집. 며칠 전에 이사 간 집. 그 또 고향이 또 왔다 가네. 보통의 소멸 위험 지역이 다 그렇듯 이 마을에도 빈 집이 많습니다. 이 집은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매입한 건데요. 이 정도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이 집은 살림까지 그냥 놔두시고 한 20년 빈집이 되놓으니까 지금 문을 열면 냄새나서 좀 호흡도 한번 열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한번 봐요. 그래. 나 저도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 냄새나서 저는 쳐다보도 못해. 문을 열면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모기들 엄청 많을 텐데. 네. 모기들 뿐만 아니라 막 고양이 천국이죠, 그냥. 아, 고양이요? 네, 사람보다 고양이 더 많아요, 이 마을에. 빈집 하나당 고양이 세 가족씩 살고 있어. 곰팡이 냄새가? 아, 그렇죠. 아, 순둥 오시겠죠. 이 집도 이제 빈집인데 하도 막 쓰레기가 막 채이고 하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제 응급 처방을 해놨죠. 여기 가림막을 하나 해놨는데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지금 이 마을엔 400여 채의 건물 중 90여 채가 비어 있습니다. 집이 비면서 남아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것도 한 세대. 이제 다 예전에 이제 한 세대 다 사시던 집들인데 다 떠나고 나니까 이런 뭐 완전 폐허죠, 폐허. 옆집 어르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창문도 못 열고. 아니 내부 보시면 뭐 다 그냥 뭐 썩어서 집 안 내려놓는 게 진짜 다행이죠. 말도 못하죠. 왜? 여기가 쓰레기예요?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쓰레기장이고 내려오다가 뭐 누가 버리는가 모르겠는데 뭐 주민들이 버리는지 모르겠고 내려오다가 뭐 길가 가다가 버리기라는데 여기 빈집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전부터 안 내놔가지고 우리도 이제 집을 내놔서요. 내놔갖고 막 지도 엄청 그 집보다도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죽일 수도 없고 막 엄청난 많아요. 구석구석 막. 근데 열악한 환경,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운데요.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계셔야. 예, 뭐 안 하면은 뭐 이나마도 어떻게 뭐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비가 오면 한번 하수가 막 시간에 또 뭐 어디 붕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순찰하고 있어요. 몇 년 사셨어요? 예. 여기서 몇 년 사셨어요? 나는 몇 년 안 살았어. 한 10년 넘게. 어떻게 10년 넘지 이제 딸내 주고 사니까. 아, 따님 집 댁으로 온 거예요? 그래. 아, 오니까 동네 좀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뭐 유산에 있는 분위기는 좋지만 이제 뭐 있는 집만 살았고 전부 비워놓고 다 나가 뽑다이가 띵띵 있고 또 행복마을에서 정신이 사놓으면 정신 빈집이다 이제. 젊은이들 많이 없나 봐요? 예, 없어요. 사람도 많이 띵띵 살아 이제는. 도신데도 부산 광역시인데 그래, 강력시에 뭐 필요했니? 이네 집 누가 살아갔나, 이제? 다 이사 갔었는데. 없어. 왜 이사 간 거예요? 좋은 데 가려고 그렇지. 이제 얘는 주택 안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인근에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심. 이는 단지 영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만 해도 동구, 중구. 대구광역시는 서구와 남구, 광주광역시에선 남구와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 대도시들이 다 이제 줄어드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를 지으면
원래 있던 인구, 원래에 있던 인구 규모에서 대체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사람 떠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떠나는 거고, 남는 분들은 도시 빈민층, 1인 독거 노인들, 뭐 그런 어떤 분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심이 점점 더 공동화되고 황폐화되고. 봉산 마을에 영도의 한 유치원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빈집 두 채를 헐어서 만든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자, 통 다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너무 기다려진다, 그죠? 3년 전,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블루베리 농장. 어느새 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랬어요. 내보단 좀 더 안으로 들어가봐야겠다. 통 좀 자랑해 줄래? 네. 이거 뭐야?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예요? 얼마큼 땄어? 그렇죠. 우리 감독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만큼. 우와. 난생 처음 따보는 블루베리인데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집에서 주스 만들 거예요. 아, 집에서 주스 만들 거예요? 진짜. 아,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자, 아. 오늘 맛은 좀 짜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마을엔 모두 200여 평의 부지에 4개의 블루베리 농장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 1000그루가 자라나고 있죠. 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또 이게 이런 작물들도 재배를 안 하면 또 쓰레기장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아, 이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구나.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같이 이제 주민들이 같이 해나가는 거죠.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주민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마을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에 웬 목공손가 싶을 텐데요. 한 건물 주인이 비어있는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면서 두 사장님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주민들에게 목공 교육을 시켜주는 등 마을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전 옮겨오기 전에 지하에 있었거든요. 공방이 지하에 있다가 이제 1층으로 옮기고 이제 이 친구는 1층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공단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치가 옮겨가지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뭐 사람 많은 동네에서 공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방하기가 그런 이런 주택 단지 내에서 네. 공방을 하고 또 오고 가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훨씬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좀 많아지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뜻밖의 뮤지컬 연습장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무료라 들어오게 됐죠. 그 외에도 마을 주민들은 빈집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 민박, 카페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며 마을의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마을 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그동안 얻은 성과도 크지만 그와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이 마을에 청년들을 많이 모으겠다. 그리고 큰 건물을 좀 편의시설을 많이 그 세워드려서 마을분들이 편하게 하겠다. 이러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랑 같이 여기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그럼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을 끌어오고 그다음 큰 건물로 지어드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현재 사시는 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드리되 그 사시는 삶이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재생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 이제 저희가 크게 예쁘게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사시는 분들의 지금 조금 더 아주 조금 삶을 더 여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향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공간. 지금 우리가 그 공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골과 몇몇 도심은 점점 더 빨리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담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지방을 떠나는 것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방의 비수도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좋은 일자리가 있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좋은 곳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시골을, 지방을 떠나갈까요? 지역 소멸에 대한 해법은 바로 그런 평범한 질문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지 정말 어떡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CCTV 동영상 속에 기계에 눌리는 모습이 매일 밤마다 나와요. 기계에 눌릴 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는 우리 같은 부모 만들지 말고 우리 같이 아픔을 겪게 하는 부모들이 없게끔